해초야, 해초. 아이, 뭐야. 아이씨. 불꽃남자 쥐리쥐리 쥐리박입니다. 지금 저는 문진문진 주문진 항에 나와 있는데요. 여긴 제 카메라를 아작낸 저에게는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을 간직한 곳인데요. 암튼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약속드린 찐학과 우리의 새로운 친구 그레이 새끼야 실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가미 뻐근거릴 시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입에 셔터 내리고 빨리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! 애기 바지 십닭구래! 변명이 아니고 지금 동풍이 불고 있어갖고 100% 실력 발휘는 못할 것 같아요. 그 점 양해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! 너의 능력을 보여주거라! 그래! 이! 새끼야! 와!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. 엄청 멀리 날아갔습니다. 자, 우리 그레이 새끼야가 큰 고기를 잡을 때까지 저는 찐학으로 요 앞에 있는 우리 조꼼조꼼조꼼이들과 소꿉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시대 오늘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예, 지금 하늘이 완전히 그지 같네요. 예, 천둥치고 난리 났어요 지금. 아이씨 큰일났네. 지금 하늘이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이런 날 낚싯대 잘못 들었다가는 바로 번개 맞고 요단강 건너는 수가 있어요. 조심해야지 됩니다. 해초야, 해초. 아이, 뭐야. 아이씨. 자자자자자 여러분 문어 잡았어요. 문어. 아씨 저 보이시죠? 아 여러분 문어 안돼 아씨 엄청 큰 문어 잡았는데 여기 바위 틈에 껴갖고 아 나오지가 않아요? 아 미치겠네. 그냥 포기할까요? 아이씨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이씨 놓쳤어요. 아 미치겠네. 아 힘들어 씨. 네 지렁이 갈아주려고 꺼내고 있었는데 엄청 무거워갖고 해초더미가 끌려오는 줄 알았더니 진짜 뻥안 치고 이만한 문어가 달려있었어요. 아 미치겠네. 아 테트라에 걸려가지고 꺼내지를 못했는데 에, 아무튼 우리 그레이 새끼야가 첫 고기를 대왕 문어를 잡았습니다. 문어까지 놓쳤는데 지금 소나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어요. 아 오늘 운이 드럽게 없는 것 같아요. 아이 그나저나 문어가 카메라에 찍혔을랑가 모르겠네. 안 믿으면 어쩌지? 에, 일단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까 대피소에서 잠깐 숨어있도록 할게요. 좀 전까지 미친대기처럼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뚝 끊기고 햇빛이 나기 시작하네요.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 못 드렸는데 저 문어 건져 올리려고 내려갔을 때 저 찍으려고 카메라 꺼내고 준비하시던 흰옷 입은 여자 낚시 유튜버분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던데 이 영상 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. 별뜻 있는 거 아니에요. 아기들아 밥 먹을 시간이다. 여보 식사하세요. 아이 왜 안 처먹는 거야. 아이 미친 대기들 뱃돼지가 불렀구만. 어? 아까 문어에 1년치 어복을 다 쓴 것 같아요. 지금 찐학도 입질이 없고 우리 그레이 새끼야도 조용합니다. 아이 미쳐버리겠네. 아이씨 땡 구멍치기에도 안 나와요. 아 미치겠네.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와요 지금. 고기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. 아 구멍마다 다 없어요. 에이씨
안 한다 안 해. 씨. 아니 어떻게 그 흔한 놀래미 새끼 하나 없냐? 어? 미친 거야? 저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? 고기 씨가 말랐는데요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지금 주문진항에 군영이라는 군영은 다 쑤셔보고 있는데 에, 입질이 전혀 없어요. 이러다가 똥군영까지. 오늘 주문진항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. 오전에 문어 한 마리 놓치고 거기서 운이 다 했는지 그 이후로는 입질다운 입질을 한탱이도 받지 못했네요. 그러나 버뜨 찌리박은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